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공부하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올해 첫 공부하자이고 캐나다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에요. 되게 오래간만에 공부하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잔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트 필기를 언제 해야 할까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공부하자에서 노트 필기를 어디에다 해야 할까라는 주제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는 그 영상이 뭔가 허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댓글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세입스님은 노트 필기를 언제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구독자님, 여기에 있는데,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예습을 하면서 필기를 해놓고 수업 시간에 보충을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예습을 하면 필기를 하면 좋은 점은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자신이 예습을 하면서 꼼꼼히 필기를 하면서 한번 지식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수업에 나오면 흥미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박물관에 갔을 때 자기가 아는 그림을 봤을 때는 아, 저 그림은 어디서 봤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수업 시간에 자신이 아는 내용, 자신이 필기를 하면서 기억했던 내용이 수업 시간에 나오면 흥미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필기를 여유롭게 할수 있어요. 부랴부랴 적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과 페이스를 맞춰가며 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예습을 할때 이해를 제대로 안 하면서 하면은 그거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필기를 할때 단순히 교과서를 베낀다거나 문제집을 베낀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베끼기를 하는 거니까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필기를 하면서 직접 이해를 하려고 하고 기억을 하려고 하고 흥미를 가지고 예습을 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필기할 공간이 부족해서 공책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했을 때 장점은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을 바로바로 받아 적으면서 강조를 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시간 분배할 때도 좋아요. 왜냐면 그 필기를 그 수업 시간 안에 딱 끝낼 수 있으니까, 예습이나 복습을 할때 글씨 쓰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시간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특히 역사나 과학 같은 과목은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필기를 해주실 때 선생님의 필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더 복습할 때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필기를 바로 베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표나 과학 시간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려주시는 거를 적으면 훨씬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되게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선생님의 말씀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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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수업 시간은 딱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다시 돌려드릴 수도 없어요.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녹음은 못 하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놓치면 노트 필기를 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노트 필기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과 자신이 알아야 할 개념을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것이 노트 필기의 목적인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을 노트 필기 하느라 집중을 못해서 놓치면 그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자신의 시선이 선생님에게 갖다 노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이 되면서 집중이 잘안 되고, 그리고 노트 필기를 예쁘게 하려고 하고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하는 순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선생님 말은 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보통 노트 필기를 하면 노트 한 페이지를 채우잖아요. 그 노트 한 페이지를 제한된 시간에 적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이만큼 백지가 있는데 그걸 다 수업 시간에 다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서 압박을 받고 부랴부랴 적다 보면은 노트 필기 자체가 한눈에 보이지 않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노트 필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복습할 때 필기하는 건데요. 우선 복습할 때 필기를 한다는 거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서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는 건데 장점은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들 핵심 내용을 효율적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강조했는지 알고 정리를 하니까 좀 더 그 부분이 도드라지고 눈에 잘 보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복습할 때 필기를 하면은 보통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교과서나 연습장에 막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좀 더 정보들이 눈에 확 들어오겠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그런데 단점은 일단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선생님이라면 진도에 맞춰서 필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특히 일주일에 많이 들어가는 과목, 뭐 국어 같은 거나 아니면 역사같이 한 수업에 분량이 많은 것들은 선생님의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따라가면서 복습을 할 때 바로바로 필기를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면서 그냥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필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해야 될까를 제가 바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먼저 자신은 예습할 때부터 흥미롭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유롭게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하고 싶다 하면은 예습할 때 필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 보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엄청 잘할 수 있다. 자신은 글씨를 빠르게 그리고 읽을 수 있게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은 노트 필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하면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약간 모험 같아요. 그러니까 놓칠 가능성이 너무 다른 방법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말씀과 핵심 개념을 눈에 잘 보이게 여유롭게 필기하고 싶다면 복습을 하시면서 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무슨 과목이든 필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부분과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이니 그 점을 유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필기법을 찾아서 필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무슨 방법을 선택할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새 학기에 세 가지 방법을 다 도전해보시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자는 여기서 끝인데요. 뭔가 되게 짧고 간략한 영상이었는데 핵심 부분만 추린 거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노트 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초등학생 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돼서 좀 더 자신의 필기법을 구축을 하면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아직은 필기법에 대한 확신이나 제 자신만의 규칙 자체도 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고려를 해서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캐나다에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영상이고 저는 이 영상을 올리는 날 다음 주 수요일 1월 30일 기준으로 캐나다를 떠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저는 새 시작을 하고 중학생이 될 건데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중학생이 돼도 최대한 스케줄을 잘 조정해서 영상 꾸준히 업로드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캐나다에서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잘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